2018計重量級優勝マッシュンマザー。반갑습니다. 김라 최고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올해가 2023년도 제13회 세계 공소 선수권 대회가 이제 도쿄에서 개최가 됩니다.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이제 세계 선수권자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이제 도쿄에서 열리는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신극진회 내에서는 아직까지 일본 선수 외에는 외국인이 준우승한 적은 있죠. 뭐 3위나 입상권에 들어간 적은 있는데 우승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이제 일본 선수들이 다 우승을 했었는데, 지금 볼 영상은 시마모토 유지, 세계대회 2연패를 했던 선수죠. 뭐 대단한 업적을 남긴 선수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유지 선수의 스타일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죠.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복싱으로 치면은 메이웨더 같은 이제 경기를 이기기 위한 방식의 시합을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는, 좋아하는 그런 선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배울 점이 상당히 많고, 세계대회를 보통 우승하면은 그 선수가 모델이 되기 때문에, 세계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되게 이제 그런 스타일로 이제 바뀌어 나가죠. 뭐 자동차로 치면은 우리가 페라리 같은 그런 디자인이 바뀌면은 되게 이제 그 세계 모든 차들이 비슷하게 이렇게 디자인이 흘러가듯이, 마찬가지 격투기에서도 어떤 선수가 우승하게 되면은 그 선수가 훈련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선수가 뭐 하고 다니는 어떤 제스처라든지 시합 내에서 하는 어떤 행동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따라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그 사람을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12회 세계 공소 선수권대회 신극진회 겁니다. WKO 거를 한번 보면서 시합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결승전에 저렇게 이제 양 선수들을 소개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좀 갖죠. 여기가 아마 도쿄 체육관이 아니고요, 무사시모리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스포츠 올림픽 스포츠 센터 새로 이제 만드는 건물이, 그래서 굉장히 건물이 좋았습니다. 도쿄 체육관도 좋긴 좋은데 자리를 옮겼죠. 아마 극진회가 마스이파도 그 해에 4년 전에 세계대회를 이곳에서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 엄청나죠. 여기 만 단위의 관중들이 들어오니까요. 저 선수가 바로 시마모토 유지입니다. 지금 은퇴했고 코치로, 일본 대표팀 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장도 지금 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시마모토 선수는 시마모토 가즈 후미라고 형제죠. 형일 겁니다. 아마 가즈우미가 형이고, 그 다음에 시마모토 유지가 동생일 건데, 시마모토 유지가 동생, 형인가?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관중들 많죠, 완전히. 예, 결승전 되면은 자리가 빈 곳이 없을 정도로. 아, 경기 시작됐습니다.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마즈르 선수가 굉장히 킥도 빠르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허동호 사범이 하는 무반동 킥입니까? 왼발로 하이킥 찰 때 보통 하이킥, 상체가 거의 암직거리죠. 아, 크게 움직인다. 이게 끊임없이 나오는 게 이제 극진 공수도 일본 선수들의 특징이죠.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공격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정말 장신 선수들은, 저는 지금 계속 들어오면은 거리가 안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없어요. 시마모토도 보면은 거의 발이 멎어 있는 경우가 없죠. 펀치와 발이 계속 나오면서 특히 하단 부분을 많이 공략하는 이유가 지금 넘어졌네요. 저런 것들이 심판한테는 굉장히 크게 작용하거든요. 심리적으로 위축이 많이 되고. 저 이후에는 계속 로우가 들어가면서 로우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아닙니까? 그 반면에 이제 시마모토 선수는 굉장히 안정적이죠. 공격을 당해도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심판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격을 당하면서 저렇게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인상이 구겨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심판들이 유심히 다 보거든요.
아, 왼발 좋다. 로우의 데미지가 상당히 많이 쌓이기 때문에 왜냐면 그렇게 토너먼트를 짭니다. 외국 선수들이 올라오기 전에 그 상대 일본 선수들한테 계속 주문을 하죠. 계속 데미지 쌓아라는 식으로. 그래서 지금 마즈리 선수는 아마 데미지가 엄청날 거예요 지금. 예. 그래도 보호대가 지금 파울컵 하나밖에 착용 안 하거든요 극진에서는. 아, 관중들 응원 열기 대단했습니다 이때. 과거와는 좀 다르죠. 과거의 세계대회하고는 좀 다르죠. 붙은 상태라도 밀면 안 되죠. 예. 몸으로 민다든 주먹으로 밀어도 반칙으로 되거든요. 돌고 그 다음 다시 공격하고 다시 돌고 공격하고 돌고 공격하고 이런 식이죠. 예, 패턴이 다시 돌고 공격하고. 아, 지금 완전 이제 예, 기선을 완전 제압하는 것 같네요. 이제 샵 이제 종료가 거의 임박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러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막판 러시가. 아, 다시 로킥, 다시 앞차기, 다시 거리 내고 다시 로킥. 아, 거의 미트 치듯이 하는 거예요. 바디 미트 치듯이. 아. 심판을 보시는 분은 이제 고바야시 이사오라는 예, 싱크진의 현재 부대표로 계신 분이죠. 한국도 한번 오셨죠. 네, 저렇게 이제 도복을 깨끗하게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판정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흰색이 두 개 올라왔고 희귀하게 예, 무승부가 두 개 올라왔거든요. 근데 고바이 사범은 예, 흰색으로 올려버리는 거죠. 제가 이제 야유가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예. 뭐냐면은 이게 거의 무승부로 갈 수도 있는 경기였거든. 제가 생각할 때도. 근데 주심이 일본 주심이기 때문에. 그래도 잘했습니다. 예. 그렇게 뭐 말이 나올 정도는 아니고 좀 더 압도했으면은 예. 야유를 잠재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이제 시합장의 결승전이 끝나면은 밑에 있는 임원들한테 이제 저렇게 인사, 악수를 하는 게 하나의 전통이죠. 기분 좋겠네. 저때 저 임원석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VIP들이죠. 뭐 영화배우도 있고, 네. 감독도 있고. 자, 어땠습니까? 이게 4년 전 시합인데 영상미가 확실히 다르니까 깨끗하고 하니까 어제 했던 경기처럼 예, 아주 깨끗합니다. 이 시합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요. 일본 선수들은 지금 유스부터 양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스 재팬부터 시작해가지고 10대 때부터 계속 양성하기 때문에 시합에 완전히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선수들이 많죠. 예, 그 선수들이 그 어릴 때 했던 아마 시마모토 선수도 제가 알기로는 유스 재팬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유스 재팬에 또 이제 감독이나 코치를 했던 분들이 거의 다 이제 세계 대회에 뛰었던 분 또는 이제 츠카모토 노리츠카 지금 사범이 아마 감독을 올해 아마 감독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노하우 있죠. 한 60년 이상 된 그 60, 70년 된 노하우를 갖다 함축된 노하우를 갖다가 유스재팬에 계속 푸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선수들한테 예비 세계 챔피언들한테 계속 주입을 하고 그 다음 몸에 있도록 계속 예,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죠. 시마모토 유지 선수와 마세즈 마즈르 선수의 결승전 제12회 세계공수 선수권대 결승전을 한번 봤습니다. 다음 또 극진 중계 방송에서는 어떤 시합을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한번 생각해보고 아니면 댓글로 한번 올려주세요. 이 시합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시합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시합을 계속 보고 분석해서 제 나름대로의 시합 분석을 한번 실시해보겠습니다. 空手世界ナンバーワンを決めます。